I'm back to Korea. Come on.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추세 매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추세의 형태에 대해서 캡처를 또 놓은 건데요. 제 바탕 화면에도 이렇게 지금 올려놓고 계속 리마인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 and 청산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죠. 자, 지금 우리나라는 공매도 정지돼 있습니다만 공매도도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할 때 공매도 먼저 하고 매수를 하면서 거래가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닥터K는 해외 선물 트레이드인데 해외 선물 내지는 국내 선물 옵션에서는 매도도 먼저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 중에 막 왔다 갔다 하는 횡보 구간. 자, 이렇게 크게 추세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맨 처음 여러분들 시장 분석을 할 때 코스피 종목을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고 지금 현재 일봉 상의 위치가 상승 추세 중인지 하락 추세 중인지 파악을 하고요. 상승 추세에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 이후에 업종의 대표주 중에 포인트가 나온 것을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요. 자, 한 종목이다 쳐요. 자, 이것은 골드 선물인데요. 일단 그냥 종목이다 쳐요. 자, 일봉을 딱 펴보니까요. 아주 강한 상승세 이후에 단기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박스권 저점에서 지지권역이니까 매수. 박스권 상단은 저항이니까 매도. 자, 일봉상에서 봤을 때 박스권 상단에서 여기 저항을 받고 있는 거 보이니까 여기에서는 매도.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좌측으로 가보니까 지지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지지 라인을 딱 긋고 여기에서 양봉 넣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상황 어떻습니까? 매수를 하고 나니까 올라가도 이평선들, 그죠? 자, 60일이 훼손 큰 음봉으로 두드려 맞고 깨지니까 올라가도 한 번에 올라간다? 아니죠. 자, 이평선에 기본적인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렇습니다.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요, 주가의 밑에 이평선이 이렇게 있을 때는 지지의 역할을 하고요. 60일 인근에서 딱 반등하죠. 자, 20일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돌파하는 듯 해도 20일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지 저항에서 봤을 때 좌측에 지지권이 있으니까 매수, 양봉에서 매수를 들어갔고, 자, 반등할 때 60일 권역에서 또 한번 매도할 수 있겠죠. 밀릴 때. 자, 그리고 다시 밀렸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한번 또 여기 한번 두 번의 지지권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 시현될 때 매수 포인트 잡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목표치는 어디 정도? 그렇죠. 60일과 20일선 여기 이제 딱 저항이 지금 현재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기 가면 저항을 또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미리 하고 타겟을 설정하고 이렇게 매매 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일봉에서 이제 방향성이 지금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 흐름 양봉 쓸 때 내가 매수를 할 수 있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강한 이런 랠리를 하기보다는 당분간 위에 저항선이 또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이룰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고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의 상황과 지금 여기의 상황과 어디에서 배팅을 강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1번에서 강하게 매수할 수 있다. 아니야, 2번에서 강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1번에서 강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전 차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막 하락하다가 이제 돌파해내는 상승 초입입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가 하락을 이제 멈추고 돌려내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좀 강하게 매수도 할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비교적 강하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떨어져 가지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구간에서는 포인트에서는 1번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물량보다는 좀 작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니다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 일봉에서 방향은 선정했어요. 박스권, 상승 이후에 박스권. 자, 전저점들 살아 있으니까 양봉 여기 지지권에 오면 매수하겠다 라고 방향 선정 이후에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절겨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있다 쳐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나의 투자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다 쳐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이게 내전 재산인데, 여러분들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완방에 몰빵했다. 마음이 편안해요.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1,000만 원인가 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딱 베팅하면 어때요? 간이 콩닥콩닥콩닥 할 거예요. 초보자일 경우에는. 그 말은 즐길 수가 없어. 올라가면 즐겁죠. 내려오면요, 조그만 흐름에도 내전 재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투자 금액을 1,0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넣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아유, 올라도 크게 요동 안 치고 내려도 크게 요동 안 치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금액으로 베팅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한 100만 원 정도를 내가 배팅을 딱 하면 100, 아이, 글자가 안 이쁘네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성격이 또안 이쁘면 좀 그러니까. 자, 100만 원 가지고 한다 쳐요.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할 때는 10% 빠져도 1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이 크게 요동 안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타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내가 적절히 상황을 봐서 미리 시나리오를 그렇게 작성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쳐요. 여기 말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쫓아가면 안 되는데, 쫓아가면 안 되는데 쫓아갔다 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100만 원 들어가고, 아, 나이 올라가는 말에 타락을 했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상황에 비해서 주도주는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골드가 끝도 없이 올라가. 야, 그러니까 일단은 진단 배팅의 개념으로 내가 3분할 정도 할 텐데, 그러니까 1,000만 원에 3분할, 1,000만 원에 그죠? 100만 원을 기본으로 배팅을 한다면 3분할이면 300만 내가 배팅할 텐데, 이건 처음에 진단 배팅 개념으로 내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20일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내가 여기에서는 100만 원을 더 투자할 거야. 그러면 내 평균 단가는 여기에서 여기에 중간 정도 될 테니, 여기에서 20일의 지지권 확인 이후에 반등하고, 여기 전고점 돌파할 때 마지막 100만 원더 투입하면 단가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나도 내가 원하는 300만 원의 투자 금액을 적절히 내가 투입을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물타기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분할 매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빵 강하게 가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개라는 말은 내가 몰빵을 해버리면 절대 즐길 수가 없어요.
몰빵 앤드 나의 자금 이외에 물려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대출이 들어간다든지 미수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더더욱 즐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랜 동안의 투자 경험에 의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이제 상승 할 수 있는 일봉의 상황이다 내가 판단했고요. 그러면 분봉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60분봉, 30분봉 정도에서 큰 흐름 좀 더 잡아보고요. 이제 세부 포인트는 5분봉 내지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1분봉도 보는데요. 저는 5분봉 정도를 추천합니다. 타임이 너무 짧은 주기에 분봉을 가지고 매매하면 그만큼 시그널이 많이 발생되고 지지저항 추세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확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타는 거 확인했어요. 자, 올라타는 거 확인했고 여기에서 자, 여기에는 내가 확인했고 이제 눌려주는 눌림목에서 매수하라. 여기를 닥터케이는 가장 최적의 포인트라고 매수의 포인트라고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21인근까지 딱 밀렸을 때 첫 번째 매수 들어가요. 자, 손절은 여기 딱 이탈하면 내가 주식으로 따지면 3%에서 5% 정도 내지는 내 이평선 여기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들어갔으니까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가면 상승 전환 실패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는 손절 라인도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를 했는데 이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방향 맞았죠. 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자, 다시 20일 깬 척 하다가 다시 돌아선 여기가 또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20일에 지지라는 권역이니까 추가 가능. 그죠? 자, 여기가 분봉이니까 내가 포지션을 좀 많이 비중을 많이 내가 채워 나가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서 추가해서 계속 쭉 끌고 가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적절히 두 번 정도의 분할 매수 이후에 추가하지 않고 나머지는 청산에 주력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홀딩하는 겁니다. 자, 매도는 그냥 아무 때나 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내가 설정한 목표가 왔을 때 매도하는 거. 그 목표라는 거는 자, 내가 3% 손실을 각오하고 손절 각오하고 손절 3%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자, 목표는 한 3에서 5% 정도 올라가면 내가 가볍게 끊어먹겠다. 요렇게 하나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목표하고 관계없이 이평선의 중요 지지권이 이탈하면 일단 첫 번째 청산하면서 가겠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20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잡아 나가면 돼요. 20일은 상당히 중요한 선입니다. 20일, 60일. 60일은 추세선의 역할을 하고요. 20일은 추세선의 역할도 합니다만 강세를 띄고 있는지 안 띄고 있는지 상승 추세 중에서도 20일 깨지고 60일 쪽으로 내려가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상승 중에. 그래서 20일을 안 깨고 올라가면 나는 쭉 홀딩하겠다라는 홀딩의 기준선도 되는 겁니다. 20일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가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거기에서 로직을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20일을 이탈하면 매도 나가게 그렇게 해둔 부분도 많기 때문에 20일 이탈할 때 추세 무너질 때 청산하겠다 그렇게 설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를 했는데
추세를 이탈해버리고 3% 정도의 손실 구간으로 딱 가버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손절할 상황이 나오지 않고 쭉 20일 올라탔을 때 계속 내가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겠다 했는데 여기 이탈 딱 한번 했죠. 그럼 청산하는 겁니다. 두개 정도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를 딱 청산해요. 여러분들이 200만 원치 샀다 쳐요. 200만 원치 샀는데 왜냐하면 다안 던지는 이유는요. 내가 매수 단가보다 위에 있고 추세를 여기서 이탈하는 듯 하다가 60일도 안 깨졌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고 다시 재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차원이겠죠. 자, 그러면 절반을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20일 돌파해내죠. 그럼 여기서 팔아 먹었던 거 다시 매수도 할줄 아는 사람들이 조금 고급 기법을 여러분들이 시연하는 거라 할수 있겠죠. 표현이 조금 예쁘지 않은데요. 자, 매매 경험이 많고 중수 이상 된다면요. 초보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진 않겠습니다만, 이탈한 듯 하다가 다시 재돌파해버리면 그것도 매수 포인트다.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도 청산했던, 차익 실현했던 부분 다시 20일 올라타면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매수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절반 가지고 있던 거에다가 팔아먹고 다시 사놨으니까 단가가 팔았던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추가 수익이 나버리니까 한번 수익을 챙겨 먹었고, 자, 비중은 그보다 좀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같은 비중이라 한다 하더라도 추가 수익 충분히 날수 있는 겁니다. 자, 청산은 언제 한다? 쭉 가다가 추후에 이렇게 20일 딱 이탈하면 청산하겠다라고, 내가 추세가 이탈하면 청산하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미리, 시나리오를 세우고 가는 겁니다. 자, 상승 추세일 때 주식 투자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언제? 추세 돌파해내고 눌려준 첫 번째 눌림목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추가는 자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20일 이탈 전까지 쭉 홀딩하다가 20일 이탈하면 자 절반 정도 매도 가능.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평선 돌파해내면 이 팔았던 거 다시 재매수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쭉 상승 이후에 20일 이탈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쭉 홀딩하는 겁니다. 매수. 상승 추세 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주식에 지금 공매도도 있고 우리나라 지금 정지돼 있습니다만 파생 상품들은 선물 옵션은 매도도 먼저 진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다 쳐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이제 20일도 깨고 60일도 깨면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쳐져 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을 봐요. 그러면 이제 선물이다 치면요.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이라 치면 공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추세가 전환됐다 이거죠. 상승해서 하락으로 모든 이평선 이제 다 깨고 위에 두고 내려오죠. 자, 이평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주가가 이평선 밑에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요, 이평선이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나, 이평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위에 위치하죠. 이제 이평선이. 그러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매도를 들어가면요, 자, 쭉 내려가다가 20일 올라갈 때까지, 돌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쭉 내려오다 20일 이제 돌려내죠? 그럼 청산. 그죠? 다 한다? No.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청산했다. 자, 그랬는데, 가는 듯 하다. 다시, 이평선 밑으로 다시 추가 알아가죠. 그러면 이거 팔아먹은 거 다시 매도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쭉 빠졌다가 20일 돌파해야 내가 청산한다 했는데 돌파 못합니다. 다시 내려가고. 그죠? 또 올라가도 튕겨 내려가고. 이게 추세의 무서움입니다. 추세의 무서움입니다. 추세는 최근에 제가 투자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쪽에 보면요. 생각보다 추세는 더 강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섣불리 저점 매수하지 않고 또 섣불리 차익 실현하지 않고 좀더 좋은 매매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제, 와,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네라고 하면서 섣부르게 저점 매수를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락 추세의 특징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빠질 때는 강하게 빠지고요. 반등은 찔끔하고 다시 추가로 강하게 빠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상승 추세는 뭡니까? 갈 때는 강하게 가고 조정 좀 받고 또갈 때는 강하게 가고 갈 때는 강하게 가고 그게 상승 추세입니다. 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저점 매수 자꾸 노리는데 너무 고전적인 멘트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던져라 말이 있습니다. 여기 상승 전환한,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상승 전환한 이런 무릎에서 사시고요. 채 꼭대기에서 팔려하지 말고요. 이렇게 어깨, 상승에서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이 어깨에서 매도하라. 그래야만 추세를 잘 취할 수 있고, 저점 매수에 포인트를 더잘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내지는 관심 있는 종목에 대입을 해보시면요. 아, 그렇구나. 하락하고 있는 종목 섣불리 사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구나.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서 돌려낸 시점에서 매수하라는 게그 뜻이구나. 이 부분이 여러분들 가장 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 바닥에서 끝내주게 사고 싶은데, 응?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끝내주게 사고 싶은데, 여기보다 이렇게 올라간 가격에서 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눌려준 여기에 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추가 하락하는 낭패를 볼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왜? 상승으로 전환된 게 확인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요. 자, 여기에서 저점 매수를 했다 쳐요. 예를 들면 여기가 더 좋은데 뭐가 장착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저점 깨면 무조건 칼 손절하겠다라는 칼 손절이 장착되어 있으면 또좀 몰라요. 그렇지 않다면요. 내가 손절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싶으면 여기보다 1번보다 2번 포인트에서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릴게요. 그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조정받다가 올라가도 좀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내려와도 좀 지지받고, 이런 박스권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보구간이죠. 자, 그렇다면 박스권 하단은 이렇게 지지권이니까 지지권에서는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는 청산 전략. 올라오면, 여기에서는 밀릴 수 있다 생각하고 줄여나가는 전략.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밀려도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전제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이후의 상황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하게 상승하던 중에 이렇게 중간에 횡보하는 것을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꼬라박고 있는데 이 상황이 나왔다면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꼬라박고 있다가 이 상황이 나오면요.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청산.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청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탈해버리면 여기 완전 이제 매도로 확 가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되겠죠. 반대. 자, 그래서, 박스권 이루고 있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요. 이제 강하게 추세 상승하는 겁니다. 자, 추세 상승, 강하게 했는데 밀리죠?
밀렸는데 크게 안 밀려 또 추가 상승하죠. 좌측으로 가봐요. 여기가 지지권이 딱 여기서 크게 밀렸던 자리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한다.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할 텐데 여기를 강하게 뚫고 가니까 조정받으면 여기에 다시 지지하고 다시 재반등 가능한 지지권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식의 추세의 전부 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 아닙니다. 추세는 이렇게 상승 추세, 저점과 저점을 자꾸 높여 나가는 상승 추세, 고점을 자꾸 높여가고 이러한 트렌드로 올라가는 이건 다 지우고 갈게요. 자, 복습하는 개념으로. 자, 일봉에서 먼저 방향선을 봐야 되고 일봉에서 보니까 강하게 상승 이후에 박스권 이루고 있구나. 그럼 박스권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 그리고 이평선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 그렇게 일단 시나리오를 세우고 자, 세부적으로 이평선 다 돌려내는 이런 시점에서 눌림목 구간에 매수해서 쭉 홀딩하다가 이평선을 이렇게 깨면서 20일을 깨면서 내려올 때부터 난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시나리오를 미리 세우고 그래서 이후에 딱 보니까 상승 추세가 20일 깨지면서 60일도 깨고 이제 반등 시도 하다가 다시 대밀리는 완전 역배열로 돌아서는 이런 순간부터는 이제 주식의 공매도를 이용하든지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이제 잡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당히 빠졌다 싶어서 매수를 섣불리 저점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확실히 이평선들을 돌려낸 걸 확인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다. 자, 이런 저점 매수를 어설프게 했다가 이 저점대를 깰때 손절하지 않으면 박살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상승 강하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쉬어가는 횡보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횡보 구간의 저점 부위에서는 매수 포지션 매수를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반등하다가 밀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단기 매도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시나리오 작성한 이후에 자, 이렇게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면 완전 상승 추세 다시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부위에서 이제 매수로 가담해도 된다. 그리고 강하게 올라갔을 때 직전 고점대를 뛰어넘으면 밀리더라도 다시 지지 역할을 하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자, 오늘 지지와 저항을 바탕으로 한 추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했는데요. 좋아요, 구독 눌러 놓으시고요. 자, 다른 방송들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